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미션 하면 성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퓨어레이스 미션 성공!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뷰어레이프의 신곡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뷰어레이프 여러분들은, 내려가서 무대를 좀 준비해주시고, 제가, 예, 무대 준비해야죠. 어차피 무대 보여줘야 되니까. 참,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자, 대박 콘서트. 정말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성공을 했다는 거. 자, 이어서. 아, 잘 되겠군요. 아이고, 바로 섹시해요. 아, 신호, 귀여워요. 네, 산들, 어리버리해요. 예. 어서오세요. 예. 자, 우리 진영 군이, 네. 이번 노래, 스윗걸, 반응이 좋아요, 일단. 아, 좋아요? 예, 좋아요. 저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아, 네. 네. 내가, 나의 귀가 딱 알아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진짜요? 내가 딱 그,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들었을 때 느낌이 났어. 야, 그거 대박났잖아요. 그죠? 예. 아, 그래요. 자, 우리 신영분이 그, 이 스윗걸이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스윗걸은요. 일단 첫눈에 반한 상대를 네. 정말 운명적인 왼쪽에 서 계신 분들 왼쪽으로 이동하세요. 왼쪽으로 두 걸음만 이동하세요. 이번에 사운드적인 쪽으로 왼쪽으로 두 걸음만 이동하세요. 리얼 밴드를 직접 녹음해서 그래서 네. 이번 노래의 수업을 제가 녹음하면서 들었습니다. 편하게 얘기했는데 팬들과 아웃하셨는데 이번엔 직접 그래서 잘하군요. 예. 공찬군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에 뭐 예상하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 You Are A Girl, I'm A Boy. 그분들 좋아요. 예. 방금 이제 한 느낌 나고 스윗걸 다음으로 들려줬던 노래인데요. 네. 그 내용이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인데 여자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런 감정을 느껴졌을 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역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보다도 뷰어레이프의 스윗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 훨씬 많아요. 아, 정말요? 내가 스윗걸이다! 전부 손들어서 전부. 오, 좋아요. 아, 어쩐지 근데 남자들. 예. 어쩐지 무대 딱 올라오는데 그만해. 알겠습니다. 팬인데도 불구하고 A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2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산들 그런 거 저랑도 방송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솔로 활동 했죠? 솔로 활동 때부터는 이제 그죠? 네. 방송 활동 많이 했잖아요. 네 일단 솔로 활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네 프로그램인데 네 소년관이라는 프로그램이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꽃피는 얼굴계로 네 얼굴계였죠. 네. 출연을 했었어서 이제 그게 제가 솔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죠. 아니 왜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노래 불러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응급실이었나요? 네 응급실. 여기서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복면 벗은 오골계가 한번 부릅니다. 아 예. 아 복면을 쓰고는 제가 아, 약간 좀 허세니 저같이 안 부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When I was alone, talk to the moon. 네, 이런 느낌으로 불렀었는데, 복면을 벗고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께서 상대 버전으로 좀 들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건 제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불렀을까라는 생각이. 상대 버전으로 들어봐야죠. 네. 불러보겠습니다. 예예. 자, 선배 응급실. 네가 뭐야 진짜 와! 그 이봐
바보야 진짜 아니야 오골기의 버전은 어떤 거였나요? 그 바보야 진짜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 마. 아, 야, 박수! 야, 역시, 보컬리스트예요. 자, 다른 멤버들은 뭐 하고 있는지 신호, 1년 1교 때 뭐 했어요? 저는 이제 최근까지 체스라는 뮤지컬을 해서 여러분들 만나뵀는데 뮤지컬도 하고 또 앨범 준비도 하면서 바쁘게 뮤지컬에서 노래 불렀죠? 그렇죠. 빨리 불러주세요. 예. 국경을 넘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네. 아, 진짜 사나이. 네, 맞네요. 진짜 사나이도 갔다 오고요. 네네. 그리고 백선생님한테 요리 배우면서. 아, 맞네. 네. 그렇게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요리한 군대라고 하고. 아니, 방송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기대에 가득차서 원래 군대 좋아한다고. 네네. 아, 갔다 오니까. 미션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 네, 어땠어요? 그 갔다 온 이후로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아직도. 네. 아니, 하필 국성이 굉장히 더울 때 갔다 와가지고, 그죠? 네, 일단 거의 뭐, 오후 6시 이후까지 해가 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가장 힘들던 군병 부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멤버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군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이 전우애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멤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서로 땀도 닦아주고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연병장 뛰는 게 제일 힘들었죠. 아, 그래요. 이제 제대한 거죠? 아니, 제대는 아니고 아직 2명입니다. 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또 가야 되는구나.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동 상황 봐서. 네. 자, 우리 신영군. 아, 네, 저는 드라마 연속 주작곡인데요. 아, 뭐 했죠? 드라마. 저는 뮤직비디오가 진짜 진짜 빨리 좋아. 네, 그거랑.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랜드홈 또또 싫어. 랜드홈 또또. 아, 랜드홈 또또. 네. 그리고 섹스로 나왔어요. 연기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잘했던 연기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애도소교수나 고혈아나 본인의 연기 중에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예, 안 들려서 네. 여러분 안 봤지? 우산 없어요. 그렇지. 그럼 아 명배우예요. 이거 이거는 직접하기 구해랑 1화 끝나고 엔딩 장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니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진영이 형이 눈빛 주셨거든요. 아니 대사가 일단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대사. 이거는 대사 없습니다. 아 대사 없습니다. 예. 그러지 표정. 표정. 오케이. 지나가는 건데. 그러죠. 자, 레디. 슬로우로. 슬로우입니까? 레디. 액션. 뭔가 우산이 아닐까 보고 이상하네요. 야, 아니에요. 표정이 살아있네. 멋있네. 예. 앞으로도 계속 연기하던 한 번만. 아, 기억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홍천군 보였어요. 저는 지금 이제 어서포유의 MC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MC는 첫 도전이죠? 네, 첫 도전.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MC 잘해요? 뭐가 제일 처음에 힘들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멘트를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타이밍 맞추더라고요. 그게 네.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이 입을 열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무서웠어요. 그게 좀 무서웠어요. 네. 우리 MC 좀 봤어요? 나머지 멘트도? 네, 맞습니다.
냉정하게 좀 평가 좀 해주세요. 같이 봤었는데 정말 그 저는 타이밍을 못 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는 타이밍을 잘 봤었어요. 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어, 일단 남의 말에 귀를 좀 잘 기울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수선하지 않고 깨끗한 진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선배님, 저희가 솔직히 찬이를 평가하기에는 솔직히 MC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선배님, 네. 뭐. 아, 근데 너무 저희 입장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선배님 입장에서 찬이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니요, 제 조언을 해주자면은 깨끗하고 이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 반대했어요. 남의 말한테 수분한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배워야 돼요. 네, 아니, 제가 사실은 뭐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시 한자님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잘한다고. 뭐 아이돌계 유재석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중에서 B1A4의 다음 무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백성이 다 안 찼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였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다음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 어떤 곡인가요? 네, 다음 곡은 가세요. 앞쪽으로 더 들어와서 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들어가세요. 나오시죠. 롤리. 롤리 가르 씨가 없구나. 네, 네. 노래 제목이 없구나. 만약에 풍미도 있어. 롤리 아니에요? 롤리는 롤리야. 롤리. 네, 네. 와, 가르 씨가 없구나. 네. 예, 예. 노래 부르면서 계속 그 생각이 있어요. 아, 롤리 없구나. 약간의 드립. 감사합니다. 또 나는 아이돌 행사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롤 없구나. 자, 일단 오늘 컴백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콘서트 입니다. 자, 9월에 콘서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됐습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바로 저요. 네.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날짜 혹시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2일, 13일.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노춘극장에서 9월 12, 13일에 콘서트를 하는데요. 비어네퍼 어드벤처라는 컨셉의 콘서트입니다. 네. 정말 야외 무대인 만큼 네. 볼거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네. 꼭 와서 저희가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공연 제목이 B1A4 어드벤처 2015거든요. 네, 저희 공연에서는 이제 어드벤처 축제 퍼레이드 퍼레이드잖아요. 퍼레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축제에는 그래서 퍼레이드 로드가 있어요. 퍼레이드 로드. 그래서 저희가 퍼레이드 로드를 통해서 관객석 곳곳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이제 밖에 있지만 노출되자면 다 이제 가서 인사하고 그렇죠. 열려 있으니까 하이파이브하고 네네. 예. 혹시 아직도 예매 안 하신 분 있나요? 빨리 저 화나셨어요? 네, 아니요 말투가 좀 안 하셨어요. 아직도 예매 안 하신 분 있나요? 있나요? 오픈한 지 좀 됐는데 여러분 네. 저희와 좋은 시간 보내요. 그래요. 좋습니다. 9월 12일, 13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남은 무대를 보고 우리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컴백은 언제? 무슨 방송? 음원은 언제 풀린다? 자, 그래요. 10일 0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방송인 거죠? 예, 일요일에 푹 누우시고 월요일 0시 딱 그때 딱 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1A4의 노래를 또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진영군. 진영군 노래는 몰랐어요. 잘자유분한테 솔로데이. 나중에 진짜 아, 정말요? 엄청 잘 좋아,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한 친구. 어머! 와! 나 그 세 개 좋아해, 세 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본인이 영광입니다. 자세작품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부른 곡이 다 진영군이 만든 거네요. 스윗걸 여러분 알고 보여?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 솔로데이 론니도? 네다 진영군이 만든 거예요. 아니 진영군이 안 만든 저기 비율이 소중한 거였어요.
데뷔곡 뭐지? 오케이 오케이와 뷰티풀 타겟. 아 그럼 아니야. 와 대박이다. 나 완전 빠예요. 아 진짜 나는 작곡의 짤을 몰랐어. 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 아 예 제가 영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잘자요 굿나잇하고 솔로데이 예 연결해 드리면서 아 우리 뷰티풀 무대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뷰티풀 환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더우시죠? 네! 더우시죠? 네! 오늘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비오네포 거의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새 앨범인데 이런 스페셜 게릴라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낮에 명동이랑 강남역 홍보하면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팬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는데 정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을 시작으로 또 비욘드의 새 출발을 여러분들께 멋있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덥지만 지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서잡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두 곳을 홍보하면서 정말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귀중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게릴라 소스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실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힘이 많아서 앞으로 열심히 할 거라고 더욱더 힘내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솔직히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새로운 곡을 들려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점이 저는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솔직히 너무 큰 얘기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비욘드라는 그룹이 이제 좀 많이 없어졌나?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요. 그냥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솔직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서기도 좀 무서웠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자들이 무서워하는데
내일부터 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같이 네,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분들 들려드리려는 곡이 다음 곡 들려드리기 전에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콘서트 감독님과 제작진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앱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네이버 V앱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에 V앱이 있는 것도 저희가 했던 말과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이 너무 약간 공감이 되세요. 지금 저희 이번에 싱글 앨범에 있는 10년후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바나 저는 바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비워낼 거예요, 바나가.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곡을 만들 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만나해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상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태해졌을 때 나태인 상태로 10년 후가 지난다면 어떤 기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10년이라는 곡을 썼는데요. 이 곡은 지금을 다시 되돌아보자는 지금은 어떤지 되돌아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노래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 조심히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후 들려드릴게요.